아무것도 모르겠죠. 놀라지 말고 들어봐. Hi, HI.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미를 장식하게 된 더블진포 유유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솔직히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 성격과는 다르게 하고 싶은 거 많죠? 많진 않은데 확고한 것들은 있어요. 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성하시면서 오케이 어떻게 보면 조금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는데 도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한 제 아니죠 그건 제가 포기했잖아요. 옷 스타일 바꾸기? 나 쟤 벌칙 그거 해야겠다. 옷장 닦아먹기. 오, 와우. 아니 좋은 거 아니야? 자 1번 읽어주세요. 트럼펫 연주. 오. 근데 영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꽃피는 봄이 오면 네. 다시 돌아. 아니 거기 나오는 트럼펫 연주가 있거든요. 거기 1절 정도? 근데 저 아예 트럼펫 안 불러봐가지고 아예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트럼펫이 진짜 불리기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실패할 가능성이 좀 클 수 있죠. 그 좀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니, 자세가 벌칙을 좀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타 안 치고 고관수 그거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제목이 옛사람을 위한 트럼펫일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 생각난 게 있죠. 이거는 요즘 두 번째로 생각나는 건 요즘 또 유튜브에 난리나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뭐? 한상 산악회라고 네. 그게 있어요. 거기서 어부러 산악회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건데? 산에 가서 그런 자연의 소리를 채취하는 거야. 나무의 리듬 소리 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럼 그 카메라맨 누가 해? 일단 적으시고 예, OX 받으시죠. 일단 적으시고 OX 받으시죠. 시작은 힐링이죠? 세바스 네. 힘들겠다. 네. 적으세요. 힐링이고 네. 그거 엄청 힘든 거 아시죠? 탕 올라서 그 카메라상 다 넣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옷도 막 컷을 잡는 거죠. 야야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자 너답다 이거 하나? 이건 뭐라 해서 모르겠는데 운동을 해야 될지 언어를 해야 될지 근데 운동이 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운동은 딱히 없고 운동이라고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운동이 없는 게 무슨 말인가? 도전을 해서 몸 건강을 찾고 싶은데 하고 싶은 운동이 없다는 거지. 사실 언어는 너무 무섭고 스페인어 해 스페인어 언어가 제일 무서워요. 야 그거 어때? 룩북 촬영하지 룩북? 어 그건 너의 미션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름철 바캉스 패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흰 티에 뭐 무슨 바지를 했어 그럼 이걸 왜 매치했는지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공부해서 아 그거는 단기 프로젝트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챌린지잖아 챌린지긴 하지 그래도 현실감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야? 아 뭐하지? 뭔가 운동을 하고 싶어 그니까 유스가 좋아하는 걸로 필라테스 어때요? 필라테스 좋다 필라테스 좋다 그거 수업을 한번 받아? 수업을 받아 그걸 꼭 했으면 좋겠어 그 필라테스 그 레깅스라고 해야 되나? 필라테스가 몸에 되게 좋대요 엄청 좋아 근데 필라테스가 손끈이고 PT보다 힘들대 아, PT보다 힘들대 저 다 썼어요 첫 번째 트럼펫 연주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OST 1절 두 번째 더불어 산악회 콘텐츠 이건 웃길 것 같아 재밌다. 자연의 소리의 음악 만들기 약간 나 이거 기대돼 그리고 그 세 번째 필라테스 어려운 동작 성공 야 그거 할 때 내가 촬영 감독님으로 좀 갈게 나 웃길 것 같아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 저는 이 세 가지의 리스트로 멤버들에게 컨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오 컴컴 하나 둘 셋 짠다 어 뭐야 진짜? 왜? 왜? 짠! 만약에 찍게 되면은 아 그게 완전히 아 혹시 세바스탄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세바스탄을 걱정하는 이미지? 세바스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미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좀 크게 본 거죠 뭐 재미도 재미인데 약간의 조금 그런 알고리즘과 약간 그런 홍보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다 뭔가 챌린지가 안 될 것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저는 이게 챌린지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노래를 만드는 거야 이거 도전인데 완전 난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오히려 윤수가 이런 1인 콘텐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솔직히 그래서 저는 똑같이 다른 걸 하나 더 제 대안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두 번째 거 말고요? 네 제가 사실 두 번째 거 제일 생각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줬거든요 왜냐면 1인 콘텐츠는 가져갔으면 좋겠고 이게 유튜브에서 난리란 말이에요 한사랑 산악회가 그게 뭔데 그냥 상타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컨셉 잡으셔서 컨셉이 있어 개그맨들이 컨셉을 아저씨로 잡아서 상황극을 하는 거야 국회로 가는 거야 근데 원래는 저게 메인이 아니고 진짜 산을 타는 거야
산에서 막 웃기는 이야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 있을 법한 아저씨들도 혼자.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건 없는데 더블스밖에 밑에 종기라면 진짜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나 뒷골 땡겼어. 그래요, 뭐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저 대안이 있으면 거기 따라갈 예약은 있어요. 이 두 분들은 대안이 없어. 자, 다시 하나, 둘, 셋. 최종 벌칙을 써볼까요? 얘 벌칙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벌칙 아주 강력하게 내 거를 안 뽑길 바라면서 쓸게. 근데 나 상대가 쉽지가 않겠네? 드럼 앤 아, 나 트럼피스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악기도 사야 돼요. 뭐야, 벌써 끝났어? 네. 이따가 보시죠. 그게 어떻게 벌칙입니까, 정원 씨? 너무 매정하지 못하네요. 잠깐, 정원. 아니 이거는 상 아니에요, 상? 아닌데? 자, 와, 진짜 너 잠깐 리조한테 잘 보여준 소냐? 나는 이건 기민 선택이 힘들 거라서. 아니, 뭐가 힘들어? 우리랑 맨날 하는 건데. 아니. 둘이 친해지길 바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긴장하고 조용해 주세요. 빠밤. 바바바바바바 곰돌이가 너무 긴장합니다. 아, 진짜 놀라. 아, 진짜 어렵다.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행해. 진짜 이제 자, 다시 하나 둘셋 등등 즐기기 항상 스마일. 벌칙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벌칙입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카페하고 쇼핑 나가는 게 어떻게 벌칙이냐고요. 와, 너무 고맙지? 저거 봐! 나한테는 노래 커버가 이. 와, 실패하고 싶다. 그거 내 옷일 거야! 실패하고 싶대잖아! 어떻게 된 거야? 실패하고 싶대잖아! 얼마 받았어? 아니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더불어 삼각회 화이팅! 트럼펫 화이팅! 해가지고. 아, 이걸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벌칙이지! 막싱이라면 막싱으로. 왜냐면 이제 마지막은 뭐 다리나 뭐 겨드랑이 할 수 있으니 뭡니까? 성대모사 스페셜 로 패션 콘텐츠 촬영. 이게 뭔 말이야? 성대모사를 하면서 그런 컨셉으로 뭐가 됐든 뭐 네 악세사리 소개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것 같아. 어려운 콘텐츠네. 열심히 도전을 하면서 보시는 에브리 여러분들도 많은 자극과 많은 힐링이 됐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망이 존나. 이거 써주세요. 우리 아니야, 우리 한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